얘는 홍콩 여행 갔다가 M&S라는 슈퍼마켓에서 산 얼그레이 티백인데, 티백이 지금 이것도 50개가 들어있고, 또 집에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로 밀크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병은 좀 예쁜 거 사고 싶었는데, 다이소에서 산 얘가 최선이었습니다. 얼그레이 티백으로 밀크티 만들고, 우유가 조금 남길래 이 실론 티백으로도 밀크티를 한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네는 냉장고에 넣고 내일 먹어볼게요. 얘가 어제 만든 밀크티인데, 어제 얼그레이랑 실론티랑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 먹었을 때는 실론티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살만두랑 비빔고추. 아, 이게 추천 메뉴네. 아, 맛있을 것 같긴 하네. 달달한 쿠저케이크, 쿠저케이크 베스트를 하나 해보자. 그지? 초코랑 녹차가 있어. 초코. 이거 아보카도야? 거기 조금 비싼 것 같아. 블루버트 2만 원이잖아. 근데 그거. 라떼 유행이 약간 이런 맛인가 봐. 뭔가 텁텁해. 나 왜 이렇게 커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요새 라떼 유명한 데다 이런 약간 뭔가 개운한 맛이 안 나. 근데 영어는 해야 돼.
귀엽다. 핸드폰 넣고 돈이랑 카드 넣기가 애매하네. 동전지갑도 되게 귀여웠어. 누구? 아, 하도 이게. 아, 행사 좀 하고 그래. 아. 얼큰이라도 진짜 되게 고추가 많네. 근데 옛날에 되게 많이 싸먹었던. 내가 그게 키다니까 거짓까지 넘어갔어. 파인포 슈거를 주시고요. 흔들지 마시고 살짝 저어주세요. 네. 뭐지? 이제 저게 붙어있네. 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제 산 곳들인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조금 많이 피고 잎이 좀 시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장미 보존
보존제라고 1리터에 이거 다 넣어주면 조금 더 꽃이 오래 간다고 해서 이거 넣어서 키워보려고요. 특이하다, 야. 맛이. 매콤달콤? 셀렉샵? 어떡하나, 여기? 화이트 아이스 하나랑 드시고 가세요. 네. 네. 무슨 스콘 먹을까? 얼그레이 스콘? 얼그레이 스콘 하나. 나도 지나가다가 택시를 이렇게 택시를 뭐?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게 다 쓰니까 이제 레슨인가요? 방송 없어요. 내려 이렇게 타고 되지. 그때 여기 막 엄청 이렇게 오는데 지민이 눈웃음 엄청 하는 거야. 맞아.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이거 빵을 밥으로 먹으면 돼. 아니, 밥을 이만큼 먹어. 이것도 이렇게 빼야 되나? 응. 안 마시고 커피도 안 이것도 빼야 되나?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빼? 빼다가 다 쪄줄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 맛있다. 치즈. 치즈가 어디 있는 거? 이게 치즈다, 맞아.
아침에 빵 먹고 싶어서 지금 식빵 사러 가고 있어요. 우와, 빵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우와. 뭐 어떻게 들어? 안 들리네. 하나가 할까? 우리 먹을 건데. 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우와, 짱 크다. 식빵 진짜 크다. 옆에만 뜯어주지. 초아의 아이스크림 얼굴에 묻었는데. 뭐지? 초아 얼굴에. 이거 뭔데? 치즈? 응.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초아야, 맛있어? 응. 내 커피 먹지 마. 진짜 이건 나빴다. 나빴다고? 좋아. 이거 내 커피 먹지 마. 좋아, 이제 이거 먹을 텐데. 아. 정말 어떻게 먹어? 그냥 두 개 동시에 같이 누리면 돼.